자,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.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죠. 말씀하신 대로 전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소폭이지만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최근 이제 8월부터 이제 시장을 다소 좀 압박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시장 금리의 상승, 그로 인한 어떤 위험 자산 선호 심리의 위축이었는데요.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브렌트 유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이제 배럴당 $90를 상회하기도 했고요. WTI 같은 경우도 배럴당 $85 수준까지 좀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유가 상승이 좀 다시금 뭐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.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번 우리가 확인한 7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그랬고요.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이제 8월달 소비자 물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월달 소비자 물가의 좀 예상을 보면 어쨌든 헤드라인 기준으로 보면은 전월보다는 좀 상승폭이 좀 확대된 그러한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에너지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, 그러니까 지난해 5, 6월 달은 좀 유가의 기저효과가 가장 좀 편안했던 구간이었고요. 7월 포함해서 이제 8월, 9월, 그러니까 3분기에는 그러한 어떤 유가의 기저효과가 소멸되는 구간, 또 여기에 유가가 사우디라든가 러시아의 어떤 자발적인 감산 내지는 감산 기간의 연장으로 인해서 유가의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다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시장에는 좀 다소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전일 이제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10년물 같은 경우는 4.27%,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4.97%로 물론 이제 전고점을 다시 넘기진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올라오면서 다소 좀 시장을 좀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유가의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, 자 일단 9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의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? 지금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의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향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추세 성장 이상의 성장이 지속이 되거나 고용시장의 타이트한 여건이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유지가 되면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9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일단은 9월 달에는 금리 인상보다는 좀 금리를 동결하면서 좀 추후 경제 지표의 흐름을 좀 확인하는 그런 스탠스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행스럽게도 어제는 그 대표적인 매파적인 인사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발표된 이제 8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경착륙 우려를 피할 만큼의 신규 고용의 증가폭이 나타났고 이면에는 그 노동력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제 실업률은 좀 소폭 상승하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타이트한 여건이 완화가 되면 될수록 임금 상승률은 좀 둔화될 여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물가의 상승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최근까지는 좀 확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9월까지는 뭐 금리 인상 가능성 높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11월 달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금리 인상 가능성보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. 한 6:3 정도의 비율로 좀 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,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헤드라인 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근원 물가의 어떤 그 둔화세 이런 것들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저희는 뭐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현 수준보다도 높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앞으로 발표되는 뭐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